1996년 1월 19일 금요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 살고 있던 17살의 사무엘 로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염려하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 사무엘은 밝고 행복한 소년으로 농구와 힙합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여느 10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종이 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이상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의 시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편지였습니다. 1996년 3월, 사무엘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서 특이한 자필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사무엘의 시신을 템즈강에 가면 찾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있던 것은 사무엘의 지갑 안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인 11월, 비슷한 편지가 사무엘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편지 역시 사무엘의 시신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좀 더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대로 경찰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했지만 사무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1997년 5월,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남성이 사람의 팔뼈를 발견했습니다. 그 주변을 수색한 결과 좀 더 많은 뼈들이 발견되었고, 2008년 4월을 마지막으로 템즈강 근처에서 사람의 두개골이 발견됩니다. 2009년 10월 26일, 유골을 검사한 법의학팀은 유골이 사무엘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무엘의 사건은 당연하듯 여러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낯선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추측으로, 사무엘은 낯선 이에게 살해당했고 어째선지 이 살인범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의 표현이었던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자랑을 하고 싶어 보내온 편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한 관심받고 싶은 인간이 가족들에게 잔인하게 편지를 보내왔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진을 함께 보내온 편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추측으로는 사무엘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다는 추측입니다. 런던 경찰청에서는 한 명 혹은 여러 사람이 사무엘의 살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가족이 받은 편지로 설명이 되는데, 가족에게 보내진 두 개의 편지가 수사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사무엘의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가족의 집으로 왔고, 편지를 쓴 사람은 진작에 그들의 주소를 알고 있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사무엘에 관해 알아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편지들의 세부 내용은 공개된 적은 없지만, 편지에는 사무엘의 개인적인 세부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두 가지 다 추측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미해결로 2009년 법의학팀이 사무엘의 유골이라고 발표를 하며, 그의 실종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편지를 작성한 사람이 범인인지 증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사무엘의 사건이 다수에 의한 살인사건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어떠한 일로 사무엘이 사망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공범이 되어 묻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그 중에 누군가가 죄책감에 못 이겨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학교에 갔던 아들이 실종되고, 아들의 시신에 관한 잔혹한 편지를 받아야만 했던 그날의 미스터리, 사무엘 로터리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